시세보다 최대 반값에 거주할 수 있는 청년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 모집을 시작하는데요. 자산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주택 청년과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보실 텐데요. 국토부 장관은 오는 3월 31일부터 오늘이죠.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여기서 말하는 청년과 신혼부부는 무주택자를 말하겠죠. 매입 임대주택의 2022년도 1차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은 분기별로 모집 공고를 하죠. 그래서 올해는 3월, 6월, 9월, 12월에 있을 예정이고요. 이번에는 올해 처음으로 하는 1차 모집 공고입니다. 올해는 총 2만 1000호 정도가 매입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13,000호는 수도권에서 공급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1차,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는 이번 1차 모집 물량은 총 6,444호고요. 이 중에서 청년형은 1,828호, 신혼부부형은 4,616호고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 등 수도권이 4,157호, 그 외 지역이 2,287호가 공급이 됩니다. 일정을 보면 3월 31일 모집 공고 후에 4월부터 접수가 시작이 되고요. 이때 신청한 청년 신혼부부는 소득과 자산, 이와 같은 자격 검증을 거쳐서 빠르면 6월부터 입주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이걸 표로 한번 보시면 총 호수가 6,444호고요. 수도권에서 4,157호, 그 외 지역에서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학업이나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상황을 반영해서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이런 가전제품을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세의 40에서 50% 최대 반값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 동안 거주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세부적인 기준은 제가 별도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대비 30에서 40%로 좀 싸게 거주할 수 있는 1류형, 이게 이제 한 3,176호가 공급이 되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대비 60에서 80% 수준으로 살 수 있는 2유형 1,440호가 공급이 됩니다.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그 조건을 보니까 결혼한 지 7년 이내에 신혼부부하고,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이것 외에도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및 일반 혼인가구, 이제 여기는 2유형입니다. 신혼 2유형인데 이런 경우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표를 지금 보실 텐데요. 이 표가 글씨가 작아서 혹시 안 보이실까봐 제가 큰 이미지로 만들어 봤습니다. 조건을 보니까 일단 소득 기준을 보면 청년 유형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시 근로자 월 평균 소득의 100% 이하가 되어 있고, 뭐 2순위는 본인 플러스 부모, 3순위는 본인이고요. 신혼부부 1유형은 이제 70% 이하, 만약 부부 합산이라면 90%까지 인정이 되는 거고, 신혼부부 2유형은 1순위부터 3순위까지는 100% 이하, 부부 합산은 120%까지, 4순위는 120% 이하인데 부부 합산이라면 140%까지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요. 주택 유형을 보니까 청년 유형은 오피스텔 등으로 되어 있고,
신혼부부 1유형은 다가구주택 등 있고요. 그리고 신혼부부 2유형은 다가구주택에다가 아파트, 오피스텔까지 살 수가 있습니다. 임대료 수준을 보니까 청년 유형은 시세 대비 40에서 최대 50% 절반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거고, 신혼부부 1유형은 시세 대비 30에서 40% 수준, 신혼부부 2유형은 시세 대비 60에서 80% 수준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거주 기간을 보니까 청년 유형은 최대 6년까지 살 수가 있는 거고요. 신혼부부 1유형은 최대 20년까지 살 수 있고, 신혼부부 2유형은 최대 6년인데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공공주택 사업자별 입주자 모집 일정과 공급 물량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청년 유형은 1348호, 신혼부부 유형은 2807호를 공급하는데, 3월 31일 이후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센터에서 게시된 공고문과 LH콜센터 1600-1004번이네요. 여기를 통해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대략적인 계획은 일단 3월 31일 날 공고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4월 초에 신청 접수를 받고 5월 말에 결과를 발표해서 빠르면 6월 말 정도 그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역시나 일정이 다 지역마다 좀 차이가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센터 공고문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이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신혼부부 1유형은 1109호를 공급하고요. 4월 중에 접수합니다. 역시나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대략적인 계획은 3월 31일 날 공고하고, 그리고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다음에 7월 20일 정도에 결과를 발표하고요. 입주는 8월 이후부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은 청년은 400호, 신혼부부 1유형은 100호, 신혼부부 2유형은 600호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3월 21일부터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5월 말부터 예비 입주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역시나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고요. 대략적인 계획을 보니까 2월 22일 날 공고하고 3월 21일부터 신청 점수를 받은 다음에 5월 말쯤 결과를 발표하고, 이르면 6월 말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66호가 공급이 되는데, 4월 8일 이후에 역시나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대략적인 계획을 보니까 공고는 4월 8일 날 하고요. 그리고 나서 4월 초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6월 달에 결과를 발표하고, 이르면 7월 이후에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전주시가 모집하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14호 정도가 공급이 되는데, 4월 11일부터 전주시 누리집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니까 여길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대략적인 계획은 4월 11일 날 공고하고 4월 20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다음에 6월 말에 결과 발표하고, 이르면 7월 이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하 보도자료 내용은 국토부에서 매입 임대주택에 대한 장점을 나열하고 있으니까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자리에 신축 위주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서 매입 임대주택을 계속해서 확보할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시기는 집을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죠. 집값도 많이 올랐고 대출도 많이 축소가 돼서 정말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집을 사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렇다고 집이 없으신 분들이
전세나 월세로 임차해서 사는 것도 어려운 시기죠. 임대차 3법 때문에 임대료가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전세값도 상승을 했고, 그리고 전세가 월세로 바뀌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늘어버렸고요. 그러니까 이 무주택자의 주거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이 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주변 시세보다 뭐 최대 50%, 뭐 30%, 40% 이렇게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매입 임대주택 제도가 있으니까 집을 가지고 있지 않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라면 이러한 제도를 잘 이용해 보시면 오랜 기간 동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차해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끝으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매입 임대주택을 받기 위해선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있어야 될까 그 기준을 한번 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청년 유형입니다. 신청 자격과 입주 순위 그리고 자산 기준, 총 자산과 자동차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 유형을 보니까 당연히 집은 없어야겠죠.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이고요. 이 미혼 청년의 기준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19세부터 39세 사이를 이제 미혼 청년이라고 하죠. 1순위를 보니까 생계, 주거, 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우리가 이제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계층인 거고요. 2순위는 본인 그리고 부모 포함해서 소득이 100% 이하일 것,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할 것, 총 자산은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3순위는 본인 소득만 따졌을 때 100% 이하, 그리고 행복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요. 총 자산은 2억 8,800만 원 이하일 것, 자동차는 3,557만 원 이하일 것. 사실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거의 기준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1 유형을 보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을 보면 70%, 만약 맞벌이라면 90% 이하까지 충족이 되고요. 국민임대 자산 기준을 충족할 것. 신혼부부는 어디까지가 신혼부부인 건가? 혼인해서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가 신혼부부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나 아니면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도 신혼부부로 볼 수가 있는 거죠.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1순위고요. 2순위는 자녀는 없지만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 3순위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가 3순위가 됩니다. 총 자산은 3억 2,500만 원까지, 자동차는 역시 3,557만 원까지가 인정을 받는 거고요. 신혼부부 이 유형을 보니까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여기서 말하는 신혼부부는 역시 똑같습니다. 혼인한 지 7년 이내, 그리고 예비 신혼부부,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거나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가 다 신혼부부에 들어갑니다. 소득은 100% 이하이고요. 맞벌이라면 120% 이하까지 가능하고 행복주택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순위는 이제 자녀를 두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고요. 그리고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 이건 아마 신혼부부 1 유형과 동일합니다. 2순위는 자녀 없지만 예비 신혼부부 또는 신혼부부. 제가 가로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결혼한 지 7년 이내거나 아니면 예비 신혼부부가 2순위가 되겠죠. 3순위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고요. 이제 4순위는 모든 혼인가구입니다. 이때 소득요건은 120% 이하, 맞벌이라면 140% 이하이고요.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혼부부 1 유형의 총자산은 3억 2,500만 원까지, 자동차는 역시나 3,557만 원까지 인정이 되고요. 4순위는 총 자산은 3억 4,100만 원까지, 자동차는 큰 제한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소득 기준에서 이렇게 70%, 90%, 100%, 120%, 140% 이 기준이 되는 월 평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살펴보면 이제 올해 기준입니다. 1인 가구가 385만 4,536원, 2인 가구가 약 532만원, 3인 가구는 약 641만원, 4인 가구는 약 720만원, 5인 가구는 약 732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70%인지 90%인지 100%인지 120%인지 140%인지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무주택 청년과 무주택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집을 사기도 힘들고 이렇게 전세나 월세로 임차해서 사는 것도 힘든 시기다 보니까 집이 없으신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는 이런 매입 임대주택을 이용하신다면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거니까 그 기회에 한번 신청해 보시고요. 이게 분기별로 모집 공고하니까 이번에 좀 탈락이 되더라도 뭐 6월달, 9월달, 12월달 계속해서 있을 예정이니까 한번 그 기회를 잘 잡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